시약에 대한 이야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세헌 연구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어려운 날 나왔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일단은 동시효과 상황이 조금 더 좀 조정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 불확실성이 이렇게 시장을 좀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 중국 증시를 보면 지금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상해 종합 지수가 상승 흐름도 보이고 있고 이제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이게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국내 증시는 워낙 그 외국인들의 매물 출회가 워낙 그 일찍 나오는 그런 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계속 내려왔는데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 중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폭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긍정적인 그래요. 모습을 네.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폭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7%까지 낙폭을 축소했기 때문에 일단 그게 좋아 보이고 일단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이번 주에 불거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원인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제기했냐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세웠다고 그렇게 이게 연구원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얘기가 안 됐는데 한 3일 전부터 계속 이 얘기가 중국에서 뭔가 네. 조건을 바꾼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예. 공식적으로 거기에 그 무역 협상에 임하는 뮌슈신 아니면 라이트하이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그분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협상진들한테 이런 소문을 내지 말라 이런 언급을 그 지난 협상부터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통제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스토리들이 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샌 익명입니다. 익명 보도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익명 중국 측 관계자에서 중국은 지금 협상에서 급한 쪽은 미국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긍정적인 발언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 덜 급한 이런 입장을 보였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 경기 둔화 우려도 PMI 지표 아니면 수출 지난달에 수출이 14% 증가하는 등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덜 급해진 거죠. 그리고 조금 자신감이 있어져서 이제 그 좀 더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세우자 해서 지난주까지 그런 초본 딜에 대한 초본이 완성됐었대요. 네. 하지만 지난주 트럼프 트위터 전에 네. 그런 어떤 미국이 요구한 어떤 사항들을 제거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요? 협상 조항을요? 그렇다고 이렇게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 네. 만약 정말 중국이 그랬다면은 그거는 미국이 화날만 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네. 조금 민감한 그런 구조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한 입장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그 USTR 라이트하이저 그 측에서는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바꾼 왜 이렇게 바꿨냐 해가지고 이 관세율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악화시킨 거는 어제 나온 중국의 입장인데 중국도 이렇게 관세율을 인상하면 우리도 보복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더더욱 악화된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이 조금 더 그 자신감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미국이 좀 더 그 무역 타결감에 대한 그 급한 마음이 있었다고 추측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타임라인을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급한 마음도 있을 법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를 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이쪽 저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블룸버그 지금 여기서 보면 CNBC도 그렇고 로이터도 그렇고 계속 현재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미국보단 중국 쪽에서의 뭔가 어긋난 행동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언론에 발표가 된 그 이후에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이 잘못했다 잘못했다 하면서 그러니까 좀 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협상이 잘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협상 기간이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 네. 의원님. 예. 원래는 이번 주 초부터 시작해서 그쵸? 초라고 네. 시작했어요. 월요일이라고 네. 얘기는 안 했고 네. 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해서 그 최종 딜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겠다. 이게 시장 컨센서스였거든요. 네네네. 정말 조금 낙관론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트럼프의 트위터가 날리고 난 후 올라오고 난 후에 중국의 입장은 굉장히 조금 어이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트위터를 이렇게 위협을 하고 나면 매너도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협상 기간도 줄일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내보낼 한 100명의 협상진도 줄일 거야. 물론 가장 중요한 분들은 가긴 하지만 그래도 협상진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들어간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협상을 위한 수요가 줄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협상진이 100명에서 더 줄었다는 것도 협상에 대한 타결감이 가능성이 축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 아무 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오히려 그 이후에 지금 하는 행동들은 강경해서 과연 우리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좀 세워놓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장은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도 좋지는 않잖아요. 연구원님 네. 지금 현재 흐름은 이번 주 초부터 해서 네. 5%도 하락한 날도 그쵸, 있었고 그쵸. 네. 그리고 지속해서 반등을 주긴 했어도 크진 않았어요. 정말 한 1.5%까지 상승했다가 한 화요일 정도였는데 수요일이었는데 네. 1.5%까지 상승했다가 계속 하락 압력이 너무 커서 네. 이 우려감이 너무 커서 그리고 올해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냥 현금화를 해버리자 하고 이렇게 매물을 출회되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계속 이번 주 연휴를 지나고 나서 말씀드린 건 모든 것이 다 뒤로 갔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최대의 난제가 돼버렸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오늘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더 깊게 우리 입장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